Times. 진짜 오랜만에 로빈 트로워 시그니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빈 트로워 시그니처 저희 세 번째인데요. 예. 네, 뭐 7년 전, 5년 전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진짜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가격이 이제 639만 9천 원. 그렇습니다. 커스텀 샵으로 오면서 가격은 639만 9천 원으로 정리정돈이 되었고요. 네. 그 뒤에는 완전히 이제 또 랠리 기타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 로빈 트로워 시그니처는 그냥 완전 새거, 새거. 네. 네, 익스트림 새거. 네, 네. XS. 네, 그렇습니다. 아, 로빈 트로워는 저희가 뭐 카드를 일단 달아드리긴 할 건데 네. 워낙 옛날 영상들이라 또 네. 약간 지금 기타와 사운드적인 비교를 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냥 가서 로빈 트로워의 얘기를 네. 한 거를 좀 듣고 오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 뭐 저희 6년 전에 했었던 리뷰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어떤 곡이 로빈 트로워가 친 것 같다라고 막 기억하셨던 곡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네, 아니었고 아닌 걸로 판명이 났고 트레버 레빈이었던 거 아니에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네. 네. 하필이면 또 다 R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해가지고 네. 그죠? 로빈 트로워와 네, 레빈 트레버 레빈 트레버 레빈 네 헷갈리죠 로빈 트로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또 옛날에 저희가 했었던 로빈 트로워에 대한 썰들을 좀 들으실 수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복습을 하자면 네. 로빈 트로워는 정말로 많은 앨범을 발매를 한 기타리스트로 솔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솔로 활동에 가장 주목할 만한 팀 활동은 프로콜 하람이죠. 프로콜 하람인데 네. 그 화이트 쉐도우 페일 그 곡 때문에 그렇죠. 로빈 트로워가 프로콜 하람에 있었다는 사람은 거의 모를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게리 브루커가 다 혼자 다 아니까 사실. 네, 맞아요. 네, 그뭐 그렇죠. 나중에 뭐 이제 밴드 사운드로 넘어갈 때 이제 뭐 나오긴 하는데 그게 주가 아니라. 주가 아니라. 네. 결국에는 뭐 화이트 쉐이드 오브 페일은 선생님도 종종 하시는 곡이기 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귀에도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선상의 아리아를 네. 편곡을 해서 그게 네 얘기만 나온다 이거 친해. 그렇죠. 친해. 자동으로 돌아가 머릿속에서 이게. 그렇습니다. 화이트 쉐이드 오브 페일. 그 전에 우리가 리뷰했던 영상을 보니까 그때 막 말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토론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도 늙었나 봐요. 그거 보세요. 쭉 지나가. 다 했던 것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프로콜 하람을 원히트 원더의 밴드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이자 독이 됐던 곡이기도 한데 그만큼 뭐 시대를 관통하는 명곡 중에 한 곡이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로빈 트로워는 사실 뭐 그렇게 프로콜 하람의 기타리스트보다 그냥 솔로로 네, 활동했었던 그런 커리어에서 훨씬 더 연주자적인 면모를 더 제대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얘기하기로 이제 독한 할아버지, 독한 할아버지. 나이가 들어도 테크니컬한 연주를 전혀 회의하게 하지 않는 네. 네, 정말 열심히 기가 막히게 기타를 치시는 멋진 할아버지 로빈 트로워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시리얼 넘버는 R123297 모델이고요. 가격은 639만 9천 원입니다.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은 99cm, 무게는 3.51kg, 두께는 44+2mm입니다. 12프렛 뒷드론은 78mm 나오고요. 바디는 셀렉트 엘더에 우레탄 피니쉬, 그리고 메이플 라지 C쉐입 넥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 스팟젤에 트림락 스태거드 네.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신세틱 본넛에 42mm 너비입니다. 지판은 이거는 메이플 통입니다. 통넥이네요. 네,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원래 기존이 7.25였거든요. 예. 완전히 빈티지한 반지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241mm 9.5인치로 스탠다드하게 돌아왔습니다. 스케일은 648mm 21 미디엄 점보 프렛. 픽업이 독특해요. 픽업 구성이. 네, 좋습니다. 네, 브릿지에는 커스텀샵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스트래피거, 미들에는 60th 리버스 바운드 리버스 폴레로티 싱글 코일 스트래피거, 4개는 54 싱글 코일 스트래피거. 그 뭐 종류별로 막 갖다 이렇게 조합을 해놔서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기타 다 쳐본 사람만이 조합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뭐 온갖 저기 뭐 국적별 산해진미를 다 맛본 사람이 네,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네, 마스터 볼륨 투톤이고요. 5의 픽업 셀렉터. 그리고 6세트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약간 뭐 블랙키 같아 보이기도 네, 하는 그런 네. 느낌에. 이제 그 이 로빈 트로워가 마음에 드는 게 라지에도 좋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라지에도 블랙까지 나와 있어요. 왜 까탈스럽진 않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것도 뭐 라카 핀시래죠. 뭐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우레탄으로 치네. 기타만 잘 치면 되지 뭐. 네.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뭔가 잉베이 클랩튼 느낌. 네, 잉베이 클랩튼. 네.
스펙이 섞여 있어요. 야, 이거 소리를 들어보는데 소리가 진짜 뭐 변화무쌍합니다, 진짜. 자, 이거 중간 픽업이고요. 자, 텍사스 스페셜. 어우. 텍사스 스페셜하고 중간 섞은 거. 자, 오사하고 중간 섞은 거. 조합도 좋고 밸런싱도 아주 잘 돼 있네요. 다이나믹스 5. 예. 그렇습니다. 진짜 다이나믹하게 네. 다 좋습니다. 톤들 구성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요. 마샬로 이제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좋다. 이거 진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관상용 기타가 많잖아요, 커스텀 잡에. 이게 집에 넣어놓고 어 좋다 막 이러는데 이건 진짜 일하는 커스텀 잡이에요. 진짜 이거는 이누 씨가 쳐도 써먹을 거 많을 네, 것 같은데. 네, 저도 지금 이게 들으면서 와 이건 정말로 활용도가 높겠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듀얼리스트를 넣고 팬더로 바꿔서 한번 들어보면 활용도가 나오겠죠 뭐. 락도 있네요 소리가 마샬 게인이 진짜 좋다. 네. 진짜 좋네요. 야.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하는 스트레스로 쓰기 네, 아주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튼튼하고요. 이거 뭐 잘 만져졌어요. 화이트 쉐도우 페를 한번 쳐볼까요? 아, 한번 해야죠. 네. 그래도.
crowd pulled out for more. The rumors only harder as the selling flew away. And I cried out for the more, the three, the way to blow the train. That'll face it first, just go free. Turn the water, shed a pail. Oh, 좋네요. 좋습니다. 아, 좋다. 진짜 좋다. 그냥 이건 노래를 듣게 되죠. 네. 네. 그러면 반주를 비슷한 느낌으로 해볼까요? 예. 달달한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로빈 트라우에서 시그니처를 다양한 형태로 한번 또 사운드를 모니터해 봤는데 네. 진짜로 그 픽업 구성 자체가 되게 특이한데 그 픽업 간의 밸런스를 잘 잡아놔서 네.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만드는데 성공을 한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아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기타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다국적, 다목적, 톤, 오마카세 이렇게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탁 했네요. 했는데 그게 코스로 딱 의미가 있게 나오니까 아주 좋네요. 그냥 일반 팬들 이렇게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 픽업의 조합은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것 같아. 좋습니다. 바로 스쿼드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볼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많이 주셨네요. 네,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이고요. 총점은 81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81점이고요. 평균 점수는 81점. 뭔가 돌아갔는데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여기서 확인을 해봤을 때 좀 포인트가 될 만한 건 유저빌러티네요. 둘 다 17이 나왔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스트라토 캐스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참 그렇죠? 기가 막힌 조합이에요. 꿀 조합에다가 네. 연주감까지 네. 포함을 해서 이제 17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거는 좀 창의적인 범용성에 네, 기인한 점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진짜 독한 노인네. 좋습니다. 독한 노인네. 독한 노인이요. 네, 다음 시간에 슈퍼 헤비랠릭이 오기 때문에 또 선생님의 기가 막힌 프로파일링을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59 텔레캐스터 커스텀 슈퍼 헤비랠릭 과연 누가 쓴 기타일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